에코프로 BM 얘기 간단히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어제 예. 이제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막판에. 요건가요? 그게 2020년 3월입니다. 네. 에코프로 BM이 이제 SK 아, 이노베이션과의 이거였군요. 2조 원 규모의 수주 계약권에 있어가지고, 네. 그때 당시 주가가 한 5만 원 정도였어요. 5만 원 아, 정도였는데, 그랬어요. 차트가 될까요? 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네, 네.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5만 원 BM. 정도 하던 주가가 이제 단계적으로 그때 보면 한 2년 전 사건입니다. 2020년도에 있었던 2020년 일이죠? 3월로 추정이 돼요. 지금 현재 예. 수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근데 그게 이제 SK 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공급 계약, 양극재 공급 계약 2조 원 수주가 나옵니다. 근데 네. 그때 당시 5만 원짜리 주가가 거의 9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지금 뭐 그러네요.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때 이제 회사의 핵심 임원 5명 정도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수주 사실을 알고 미리 매수를 했다가 네. 수주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차후의 시점에 대해서는 좀 계속 조사 중이니까 우리가 언제 팔았는지 알수 없습니다만은 네네.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쵸. 팔았으니까 수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고 어제 이제 진행이 좀 됐는데 이 원래 기사 내용 자체는 대략적으로 수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아, 예. 네, 그렇게 지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남부지원 그러니까 정권합동수사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지난 월요일 날 사실은 주말 사건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약간 이 기사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덮였었어요. 맞아요. 네, 덮였다가 그때 당시 한 8%? 예, 예. 어저께 한국경제 이제 단독 기사로 다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장막판에 악성 2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많은 주주분들은 또 언론 매체를 또 약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왜 굳이 어저께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긴 언론 매체에 한데. 대해서 이제 일부 주주분들은 또 항의를 하는 경우도 예, 그쵸, 있었는데 그쵸.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매체의 뭐 공매도 세력과의 그런 걸 떠나가지고 팩트는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했어요. 대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는 내부자 거래를 했고 예. 현재 수사 중이라는 거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추주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게 예. 에코프로 BM의 대처 방안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는 공지 내용을 잘 보면 제가 화가 날 정도로 이렇게 초등학생이 적어도 이렇게 반성문을 안 적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몇 개만 읽어볼게요.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 검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자, 네. 인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조사받고 있다는 거는 내부자 예. 거래권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다. 예. 그리고 파악한 바로는 보면 임직원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임직원 일부 개인의 일탈적인 행위다. 그래서 회사의 직접적인 재산 손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러네요. 말을 적으면 안 돼요. 예. 일단은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어쨌든 내부자 거래고 임직원이잖아요. 임직원이요. 여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회장 이름까지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임직원인데 임직원 개인의 일탈이고 그게 우리 전체 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이러한 사건이 생겼음에 대해 죄송하다. 이 그렇죠. 주주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죄송하다.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우리 그 종편에서 많이 보던 뉘앙스 있죠. 네. 협조하겠다. 예. 그 차후에 재공지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실수했어요. 제 판단으로는. 이거 일탈 행위고요. 예. 뭐 회사에 큰 손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쵸. 두 번째 걸 초등학생 이렇게 안 적습니다. 이 주식 수가 생각보다 많이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뭐몇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 글을 보고 야 정신 못 차렸네 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에코프로 BM 당사자로부터 본 발언을 하고 나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저는 주주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첫째는 대처 자체는 상당히 미흡했다 볼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투자자 신뢰를 조금 뭐라고 할까? 실망시켰다 보고 네. 여기서 이제 공매도 세력과의 결탁 이슈는 여기서 좀볼수 있습니다. 아. 과연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 입장이나 추주 입장에서는 이 악성 보도가 나온 게 공매도 세력과의 결탁 아니냐? 그게 저 보면 에코프로 BM의 최근 한달 동안에 네. 공매도 거래를 보게 되면 오, 정말 그래요? 이거는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와, 요게 진짜요? 네, 에코프로 BM의 지금 최근 3개월 동안에 네. 이 공매도 누적 비중을 보면 되는데 이게 보통 10%가 넘어가게 되고 제가 알기 잠깐 공매도 시그널이 몇 퍼죠? 15%인가에 5% 하락하게 되면 공매도 뭐 제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예. 1월 5일날 13%, 요 보면 1월 13일날 20%, 요 보면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매도 나옵니다. 19일날 불이 난걸 알았나 이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화재는 금요일날 발생을 했습니다. 꼭 수사하는 것 같네요. 화재는 금요일날 발생을 했는데 정확하게 19, 20, 21일날 집중적으로 무려 30% 정도의 공매도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렵게 보면 시장에서 일정 부분 에코프로 BM의 내부자 거래 이슈가 흘러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흘러들어간 상태에서 기사화가 됐고 그래서 어겨지 부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이 타이밍에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를 찍었던 그 순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공매도가 나온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유독 조금 더 다음 기간에 봐도 공매도 비중이 이례적으로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보통 네. 10% 정도 기준을 잡는데 네네. 전체 그러니까 이걸 뭘 보는 거냐면 전체 거래량 중에 공매도의 상대적 비중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독, 물론 여러 가지 말을 붙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러한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이런 기자죠. 한쪽 편. 야, 이거 공매도 세력들이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좀 과하게 기사를 언론을 보도화했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그 공매도 세력과 언론 매체를 타겟으로 삼는 거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문제냐면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본 거죠.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네. 어떤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인 건 사실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주식 가지는 저는 물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코프로 또 뭐 하나 있죠. 에코프로 HN. 네. HN은 조금은 시간이 움직인 건 있긴 있겠죠. 네, 네. 왜냐면 본질적인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똑같다 봅니다. 네. 일단 사건의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너무 발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일단 검찰에 의해서 또 조사를 받고 있는 게 맞고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상당히 크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패스트트랙 적용 가능성까지 나온다 그러면 예. 피곤합니다. 패스트트랙은 뭐냐 하면 이제 조사 자체를 상당히 뭐 빨리 하는 거죠. 어떻게 예. 보게 되면. 근데 제가 여기서 한미약품 사건 사례를 2016년으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네. 한미약품이 당시 임상 실패를 염두하고 무려 45명의 직원들이 내부자 거래를 이용해서 손실을 회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야, 오늘 거의 이거 수사반장인데? 예. 그때 45명을 잡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용의자를 올린 상태에서 17명은 집중 수사가 들어갔고 네. 실제 구속 상태로 간 사람은 5명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작아요. 왜냐하면 내부자 거래라는 게 정말 생각보다 소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사건이 결국에는 한미약품 사태에서는 뭐였냐면은 네. 재산상 이득을 그러니까 재산상 내부자 공개는 그런 거예요. 네. 사가지고 재산상 이득을 본 것도 내부자 거래가 되는 거고 반대로 악성 재료를 미리 알고 손실을 그렇죠, 축소한 그렇죠. 것도 재산상 이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에코프리 BM이 딱 저 말을 잘못한 거야. 예. 몇 주 안 되는데요. 이 말은 무조건 넣으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 한미약품 사건을 보게 되면 일단은 사건이 뭐라 그럴까 생각보다 구속으로 가는 경우는 작긴 작은데 네. 최악의 경우에는 단 한 명이라도 구속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그래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시장이 그래듯이 상당히 이번 사태로 리스크화 되어졌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